알리포에서 패들보드 레이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잔한 바다에서 아침 시간에 레이싱 패들보드를 이용해서 지금 말리포 바다를, 말리포의 호수 같은 바다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바다가 아주 잔잔하네요. 아침에도 조용하고. 저기 갈매기 바위를 지나서 폰튼 쪽으로 이동할까 합니다. 풍향계도 달아났는데 바람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풍안개가 움직이질 않네. 물속이 지금 되게 맑은데, 패들보드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갯바위 지대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갯바위에 떨어지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갈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굴집이 날카롭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바닿에 몸이 닿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폰튼 있는 곳까지 가보겠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있는데 갈매기 쪽으로 천천히 가서. 어저께 소풍이 불었네. 갈매기들이 날아오고 있네요. 끼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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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하네. 바다가 아주. 말리포 바다가 큰 운동장 같네요. 지금 말리포 항구에서 설리포 닭섬 끝까지 선을 그어 보면은 해변 라인이 반원 모양이 됩니다. 약간 뭐 타원형이긴 하지만 그만큼 물이 들어왔을 때는 말리포 이 바다 라인이 아주 아주 넓습니다. 넓어서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데 단점으로는 물이 많이 빠지면 길게는 200m까지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장비를 옮기는 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살살 부네. 자, 이제 파도 방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들링 할 때는 팔림도 중요하지만 허리, 몸, 모든 몸의 힘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스피드를 낼 때 팔림만으로 스피드를 내면 팔에 너무 무리가 오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팔림으로 스피드를 내기보다는 몸으로 밀어주는 팔은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최대한 패들링을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조금만 더 크면 이대로 파도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아쉽네. 더 크게 밀면 크게 밀고 빠르게 하고 우후, 우후, 아, 우하, 바다가 간다. 우후.